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아이스 스피릿과 호그라이더가 같이 넘어와서 지금 한 칸 잘못 났습니다. 골블린 오드마그 프린세스가 건너가는 창고블린을 한 방에 올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바리안이 이제 화살을 맞으면서 전진해서 프린세스를 잡는 모습이었고 통나무와 아처가 나왔습니다. 지금 순환이 다 돼서 거의 다 돼서 다시 호그레더가 뛸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얼음 골렘이 오른쪽에서 나왔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 호그레더 뛰면서 프린세스 타워 같이 잡겠습니다. 지금 아처 위치가 애매해서 호그 방어가 제대로 안 됐고 호그 데미지 지금 왼쪽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대 2500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적 호그 대비 고블린 오드막 준비 이거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그라이더 깔끔하게 방어해주고 프린세스가 다시 한번 창고 불리는 한 번의 화살에 네 잡았습니다. 화살 맞으면서 바바리안 전진해줍니다. 탕탕 방어됐고 아처 통나무 다시 한번 아이스 스피릿이 왼쪽으로 타워에 못 가게 마법사가 어그로를 끌어준 거고 지금 호그라이더 가능합니다. 화력을 준비 중입니다. 미니 패커가 나왔고 미니 패커와 프린세스를 직접 다리 건너가서 방어를 해주고 고블린 오드막은 아직 호그라이더 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기 중이었고 호그라이더 카드가 나오면서 같이 카운터로 내줍니다. 지금 프린세스가 다시 한번 창고블린을 공격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고블린 오드막이 없어서 발키리와 마법사로 방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00 남았는데 상대는 지금 공격할 카드가 없습니다. 상대에 호그가 있다면 고블린 오드막을 아껴둬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호그라이더를 쓸 때 카운터 카드로 가운데 놓음으로써 쉽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